잘하면 이제 요즘에 앨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하면 내가 쓴 곡이 잘하면 실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요즘 이제 작업을 하다가 혼자 작업하고 있다가 딱 피디님한테 걸렸는데 이거 잘하면 아우트로 정도로 쓸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열심히 해봐라고 해서 되게 열심히 해서 고생한 끝에가 아니라 슬로우 래빗 형도 다 도와주고 해서 좀 여차여차 해가지고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진 않았지만 대충 조금 완성돼가고 있다. 굉장히 기분이 좋고 꼭 앨범에 실릴 수 있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하자. 제발 그리고 잘 되나 이거. 작업하고 있는 거. 잘 됐으면 좋겠다. 러브 이즈 낫 오버 띄워드릴게요. 야, 네. 이거는 정국 씨가 어떤 노래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진하고 다 만든 거네요, 이 곡은. 네, 저도 가사에 참여를 했죠. 네. 이 곡은 세련된 피아노로. 아니. 이 곡은 이제 이별이 끝나도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19살 과정입니다. 19살 여기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계속 연습했거든요. 곡 속에 한 마디도 못하니까. 19살의 감정일 수 있지. 그렇죠. 되게 곡 분위기가 정말로 정국이가 부르는 노래 스타일과도 굉장히 닮아 있고요. 이 노래 자체가 정말 정국이 스타일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아, 이거 편곡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네. 피아노 치잖아요, 정국. 네, 피아노 제가 쳤습니다. 근데 피아노를 딱 멋있게 빵친게 아니라 하나씩 띵띵띵띵띵띵띵띵 치다가 맞춰가지고 그래 이렇게 한 거여서. 아니 근데 뭐 처음에 시작은 다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그렇죠. 역시 여기는 이제 보컬이 잘 살아날 수 있게끔 편곡을 해주셨네요. 아마 방탄소년단이라고 얘기 안 하면 방탄 이제까지 들었던 음악과는 정말 또 다른 느낌의 음악입니다. 항상 좀 다른 걸 시도를 많이 하려고요. 그냥 음악적인 스타일로도. 그래서 종국이가 참잘 해낸 것 같아요, 이번에. 감사합니다. 다음 앨범도. 시작 치고는 정말 쩔어네요. 진짜 쩔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그긴 밤이 널 따라 헬로만 가는 것 같아 이 시간 네 널 따라 그대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아마도 우리 끝없이 멀리 돌아만 왔죠 처음에는 비긴이라는 곡을 당연히 정국이가 스스로 작사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그게 제일 좋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작사하는 게 자기 얘기니까. 근데 정국이가 되게 어려워했어요. 이 노래를 작사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오게 됐는데 저도 한번 써봐라 이렇게 돼서 저한테 오게 됐는데 이제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고 지치고 힘들 때 마음속에 문을 열면 매직샵이 있고 그 안에는 팬 여러분들을 위로해줄 힘이 되어줄 저희 7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곡이고요 정말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썼고 또 이 곡을 통해서 저희 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저희는 그걸로 정말 많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힘들고 지칠 때 매직샵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음을 울리는 그런 곡들이 좀 있는데 세 번째는 매직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곡을 처음 들었을 때도 되게 와 했었거든요. 와 노래 너무 좋다. 이걸 정국이가 스케치를 해서 만들었다는 게 너무 대단하다. 저 작업실 생겼어요. 네, 그래서 다음 앨범에 이제 열심히 작업해서 여러분들을 감동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곡들, 멋진 곡들 만들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y plans for any other solo project? Okay, he's got his studio room. Yeah. He just got his studio room. Yeah. I've started to produce some beats, so maybe we can expect some. All right, all right. Okay. We're waiting. We're ready. I'm waiting too. Yeah. 지만도 엄마 네가 줘야 사람도 미역을 수 있지. 여기서 항상 녹음하고 빨리 여러분들께 좋은 곡을 남겨드리고 싶네요. 그러고 보면 욕심이 많고 아니 이것저것 시도는 많이 해요. 근데 가다가 도중에 멈춰버리는, 그래서 저 스스로를 되게 엄청난 게으름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eautiful, well done. Hey, 2018, what can we expect from BTS? In 20 years? 20, oh, no, in 2018, next year. In 2018, 2018년에 우리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 아, 정국 new song. Oh! Yeah. 정국 new song. Jungkook made. Jungkook produced? Yeah. Please expect producer Jungkook. 음악을 하는 이유가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음으로써 앞으로도 더 멋진 그런 음악들과 활동들을 뭔가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Next mixtape, JK. JK, 오! Oh, really? Let's go. 호빙 믹스테이프 나오고 이제 저희 이제 프로듀서 형님이랑 같이 둘이서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는 너가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저도 이번에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계기가 언제가 될지는 저도 뭐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이 자리에서 그래도 뭐 최대한 저도 좋은 결과물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 같고요. 가서 이제 곡도 열심히 쓸 거고 제 믹스테이프, 다음 믹스테이프, 아니 첫 믹스테이프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잠시 제 믹스테이프에 대한 기억은 잠시 잊어주세요. 갑자기 뻥 하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작년에 믹스테이프를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진심으로 팬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그 혼자서 믹스테이프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좀 더 열심히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e out from New York City. When is Jungkook's mixtape coming out?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Maybe it's sports. 이제 때인가? 아니야. 녹음을 다 했거든요. 40회쯤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다시 처음부터 녹음하고 있어. 맞아, 안 되군요. 맞아. 내가 장담한 건데 그런 식으로 소정하면 결국 못 된다. 아니, 아니 근데 믹스테이프라기보다 그냥 한 곡을 좀 빠른 기간으로 딱딱딱 이렇게 된다. 기다렸어. 후회하더라도 매번 후회해. 아니, 후회하기 싫어. 아, 근데 끝나네. 아, 뭐 정국이 뭐 했어? 논다고 봐봤어. 논다고 봐봤어? 아니, 아, 작업, 아니, 아니 작업도 했어. 세고. 맞아, 맞아. 나도 들었어, 나도 들었어. 아, 근데 레몬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가서 쓰는데. 저, 안 보여. 열심히. 네. 작업하고 있어요? 작업하고 있어요. 원래 좀, 이제, 약간, 바로 이제 휴가 끝나고 공개하고 싶었는데, 이게, 뭐 자기 만족이 안 돼가지고. 아, 진짜로? 제가, 언제쯤 들려주실 거예요? 지금 한 곡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아우. Send some tracks over. I know he's working on stuff, so we'll see. Just 빨리 급했네. 좀 급하게 했더라고. 한 번만 다시. 뒷부분만 한 번만 다시. 이것만 다시 해봐야 될까요? 넘어갈게. 아, 피니. 오케이. 여보, 한 번만 찝찝어. 아니, 목이 목만 접으면 저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피디님, 그 이제 그 애들 그 넣고 싶은데 좀만 더 넣어도 돼? 더 넣어도 되지. 저 겹쳐지는 화음이 좋아갖고. 피디님. 근데 흠흠흠만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좋은데 이거? 조금만 더 감정력을 해. 킵해두고. 정국이만큼 재능 있는 친구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두 마리 필요 없는 동생이죠. 뭔가 DNA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국이가 저희의 너무나 많이 말했지만 모든 방면에서 다 잘하고 그리고 걔는 평균 이상이에요. 한번 보통 제 시작할 때는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정국이 같은 경우는 그냥 뭐든지 다 평균 이상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드럼도 걔는 기본적인 리듬이 있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친구고 웃기지만 비트박스도 진짜 잘하는 친구고 그리고 뭐 작곡, 작사, 그리고 노래, 그리고 영상 같은 지금 해! 동물들이라도 그럴걸.
동물들 가자. 가자 동물들. 야 내가 볼 때 너가 이거 했으면 동물의 숲 동물의 숲. 동물들을 갖다 그려야 할 것 같아. 네가 해주나 내가 해주나 한번 해보자. 난 내가 시킨다. 난 내가 이긴다. 내가 이겨 볼 거야. 열심히 만들기 만드는 방송 하겠습니다. 나 이거 하나만 만들면 제대로 만들어. 나 이거 오늘 잘 만들어야 돼. 그래야 오늘 자기 전에 생각 안 난다고. 아씨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그랬지. 아 그때 이 꽃잎을 이렇게 했었으면. 절대 생각날 거야. 맞다. 아 요즘 멜로디가 잘 써진다. 아 이제 정우 씨 이제 정우 씨 곡 쓰고 있답니다. 정우야 나오나요? 나오나요? 이게 나오나요 정우 씨?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기대 많이 해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올해는 약간 이제 항상 이제 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올해는 약간 음악적으로 더 성장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신다면 미디라든지 아니면 그쵸, 뭐 내가 뭐 곡 작업을 한 몇 곡을 한다든지 뭐 예전에 막 복싱도 하고 뭐 그거 말했잖아요. 이제 하나에 집중한다. 이제 음악적인 인간 돋보기가 되겠다. 예? 인간 돋보기가 되겠다. 이제 한 형씨 기억났어요. 아 그죠 작년하고 재작년 목표 믹스테이프 얘기였죠. 와 그걸 두 번이나 못 찍는 거야? 올해 일어나야. 올해 목표로 또 가자마자. 아 제가 근데 이게 개인적인 곡이니까 약간 수정을 너무 많이 해야 돼. 그곡 나왔었잖아 그거. 아 지금 나왔어요. 너무 잘했어. 제가 완벽한 건 없어요. 근데 완벽한 싶을 때 내야 돼 그냥. 맞아. 그래서 그때 근데 이제 그게 녹음을 하다가 부분 수정하니까 이게 안 이어지더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고. 그렇지. 그래서 그 뭐 잘 못 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 그래요? 일단 내고 봐요. 그러니까 올해 목표를 내 생각에 근데 그냥 뭐 믹스테이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뭔가 내년에 그래. 돌아봤을 때 아 진짜 지켰나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설정이 좀 좋을 것 같아. 방송을 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피아노를 도전해봤는데 피아노 어렵더라고. 네. 그래서 기타로 한번 기타요? 네, 네 아니 본격적으로 기타 한번 해보고. 정말 기타로? 네. 오케이 다음 태영이 뭐, 곡 작업 이런 거 오케이. 열심히 하자. 태영이 좋아요. 기타 바이올린 유다 실패. 요즘 약간 시간이 좀 널널해져서 뭐 배우고 있습니다. 뭐든 뭐 기타랑 뭐 복싱이랑 뭐 시간 없었을 때 못했던 것들을 좀 다시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하요 뭐 그러는 여러분 둘 셋 봐. 자, 오하요 BTS です。 今年2月に発売した最新アルバムが全米全英で1位を獲得した韓国の7人組グループ BTS。 7月におよそ2年3ヶ月ぶりとなる日本オリジナルアルバムを発売することが決定しました。注目のポイントについてメンバーはオリジナル曲は2曲も入っています。 Stay Gold ともう1曲はなんとまず皆さん拍手ください。ジョンさんが作った曲です。いやー皆さんに早くお聴かせできる日を僕たちも楽しみにしています。ジョングクさんが作曲したバラードナンバーがアルバムに初めて収録されるということです。アルバムは7月15日発売です。